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작가와 편집 기획자, 서점 주인이 그림책을 소개한다고 그림책 놓고 수다만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고 팟빵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은 작사에 큰 응원이 됩니다. 저 얼마 전에 저희에게 유일하게 정기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올라갈 때도 있고 두 번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막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해피 나무늘보님을 국제도서전에서 아, 뵈셨어요?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며 목소리로 인증하셨군요. 그러더니 김공공님 막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감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작수사를 알아주시고 정기 후원까지 해주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데 귀한 분을 딱 만났지 뭡니까. 여유만 있었더라면 제가 커피 한 잔을 했을 텐데 이렇게 막 인사와 호들갑을 떨면서 헤어진 게 조금 아쉬웠고요. 저희 곧 애청자 초대 시간을 개봉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 분을 섭외해놨죠. 그분 이후로도 저희 애청자 초대 시간을 간간히 가질 예정이라서 해피 남은 을보님도 예약 뿜뿜. 저희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 해의 판이 흘러가고 있어요. 김공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몽진의 언니 몽지입니다. 아침부터 14,000보를 걷고 아, 좀 세긴 세네. 힘입니다. 오늘 힘이 없네요. 아, 기운네. 어떡해요. 기운네. 네, 저도 면역력이 떨어진 달복입니다. 밤새 잠을 못 잤대. 어떡해. 너무 가려워서. 아이고, 아이고. 요새 좀 힘들어. 하지만 우리 신나게 그림책 수다를 떨면서 힐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림책 속 동물 시리즈를 하기로 했었죠? 두 번째 시간으로 여우를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여우가 나오는 그림책들을 우리가 한 3주 정도 서로 각자 좀 관찰을 해보고 그중에 한 권씩 골라서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다 떨 그림책은 2001년 보림에서 나온 팀 마이어스 글, 한성호 그림, 김서정 옹김의 시인과 여우. 2003년 비룡소에서 나온 클로드 부종이 짓고 의경의 옹김의 강철 이빨. 2012년 파랑서에서 나온 마거리 와일드 글, 론 브룩스 그림, 강도훈 옹김의 여우. 2020년 키북스에서 나온 김미 글그림의 꼬리 8개 잘린 구미호가 다녀갔어를 소개할 예정인데요. 여우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좀 뭔가 꽤 많고 이렇게 약간 속이는 이미지 같은 게 어렸을 때부터 그 동화나 이런 걸 읽으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얄미운 이미지가 항상 여우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비슷해요. 가장 최근에 본 여우 이야기가 있다면 주토피아인데 거기서도 막 토끼 부모님이 맞아. 주토피아에 가면 여우를 조심해야 된다고 여우 꺼져 스프레이 이런 거 쥐어주고 막 여우 꺼져 호루라기 이런 거 쥐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 여우한테 소가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여우는 교활하고 좀 꽤 많고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네, 책에도 뭐 구미호 책 많이 있듯이 약간 그런 좀 신비한 이미지 그런 것도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여우가 저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개과더라고요. 개과에 속한 뭐 늑대도 또 개과라 그러던데 근데 개는 제일 개스럽고 여우는 왠지 여우과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묘하다 신비하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소개할 그곳에서도 개랑 여우가 이렇게 그런 걸 이용을 한 것 같아요. 작가가 그래서 되게 머리 좋다. 나는 여우를 동물원 같은 데서 보고선 이렇게 이쁘다 귀엽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라는 정도 이렇게 앞 주둥이가 되게 뾰족하잖아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겨울에 쥐를 잡아먹으려고 되게 눈이 높이 쌓여있는 데를 이렇게 얘가 살포시 걸어가다가 움직임이 밑에서 느껴졌나 봐요. 가만히 딱 이렇게 있더니 점프로 위로 속구쳐 오르더니 그냥 그 눈으로 머리를 그냥 확 박는 거야. 나 그거 보고 너무 귀여운 거야. 이런 리액션이 나올 줄이야.
어떻게 그렇게 위로 수직으로 솟아올랐다가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그 뒷다리를 버둥버둥 하면서 그 어떻게든 그 눈송에서 먹이를 찾겠다라는 그 일념이 너무 귀엽고 아 너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되게 감동했던 장면이 있어. 여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여우가 귀엽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미지적으로도 여우 같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거 되게 근데 맞아. 약간 늘 부정적으로 약간 좀 쓰여왔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귀여운 이미지가 아니라 동물을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큰 동물들을 사냥하기는 애들이 덩치가 되게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늑대나 뭐 아니면은 큰 동물들이 사냥하고 남은 그것들을 이렇게 먹어서 약간 하이에나나 맞아요, 하이에나도 맞아요. 되게 간신처럼 네. 나오잖아요. 좀 그 비슷한 이미지로 여겨지는 게 아닐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우는 사냥도 혼자 안 돼요. 의외 정보들이. 그냥 가볍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되게 경쟁하던데. 아 그래서 그런가. 먹이를 딱 발견을 하고선 먼저 이제 먹는 애가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여우들도 보면서 같이 달려드는데 얘가 경계하더라고요. 그 먼저 번에 그 점유한 애가.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나눠 먹는 어떤 우선순위 서열 뭐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약간 개인주의. 되게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 그런 면에서는 하이에나랑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집단 생활을 하니까. 네, 맞아. 약간 외로워 보이고 그런. 우리가 주로 뭐 개들만 봐서 그런데 사실 하이에나도 그러면 개과 아닌가? 그래서 약간 얘는 하이에나과가 있어요. 아 그래요? 맞네. 전혀 다르네. 신기하다. 그럼 여우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그냥 하이에나라는 얘기네. 그렇죠. 자 일단 시인과 여우를 한번 소개해봅시다. 시인과 여우 그림책은 일단 수채화가 너무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수채화를 보고 일단 제목을 보고 끌려서 제가 소개할 책으로 정했고요. 여우가 나오는데 이 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여우의 그 교활하고 꽤 많고 뭔가 여시 같고 막 그런 여우랑 조금 다른 여우가 나와요. 처음에는 여우가 나오길래 여우구나 얼마나 꽤가 많고 또 이 시인을 얼마나 지치게 하고 할까 했는데 그렇게까지 나중에 시인도 여우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위대한 시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아 얘는 생각보다 아둔하구나 하면서 봤던 책인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림이 너무 예뻐요. 장면 구성도 시작하자마자 전경을 쫙 보여주는데 저는 첫 장면을 보면서 영월 동강에 놀러 갔을 때 전망대에서 동강이 굽이치는 거를 봤던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 열어주면서 시작을 하고 여기 앞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옛날 옛날에 일본의 바쇼라는 위대한 시인이 후카가와의 산속에서 신선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먹을 것을 먹고 자기 잘만큼 자고 자기 사는 대로 살면서 자기 시를 썼지요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미 뻑 갔어요. 신선처럼 사는데 자기 먹을 것도 먹고 잘만큼 자고 자기 사는 대로 살면서 자기 시를 썼다는 게 뭔가 다 가진 삶인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먹고 자고 싸고를 잘하면 행복하대잖아요. 근데 다 하고 사는데 심지어 자기 시도 썼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면서 책을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바쇼가 되게 위대한 시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자마자 와 위대한 시인이라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랑도 시를 되게 좋아하고 해서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하면서 이 바쇼의 시를 보면서 이 여우 시인과 여우 책을 따라가는데 처음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부분에서 위대한가 하면서 근데 처음에 그렇게 당황을 했다 감정 변화가 당황 반성 깨달음 이 3단 구조로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너무 하이쿠를 비롯한 많은 작품을 남긴 위대한 시인이래요. 1600년대 사람이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지식백과 위키백과 나무위키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는
정말 일본의 저명한 시인이고 만화로 패러디도 해서 뭐 하상욱 시인 있죠. 뭐 네, 서울시 네. 뭐 어디까지일까 너의 잠재력 다 쓴 치약 뭐 이러듯이 그런 식으로 패러디도 많이 나온 시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으로 처음 접한 하이쿠는 그 17음절로 저에게 어떤 울림과 감동을 줬다기보단 정말 당황. 어떡하지? 근데 교양 있는 지성인이고 싶으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느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뭔가 자꾸 해석을 찾아보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감정을 바로 느끼면서 한 게 반성. 내가 너무 이 교육 시스템에 찌들었구나. 내가 이 시를 그대로 음미하고 느끼고 어떤 장면과 분위기와 정서를 상상하고 그대로 이 하이쿠를 즐겨야 되는데 나는 해석과 어떤 의미와 정의를 찾기 바빴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이 시를 즐기는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선처럼 살고 있던 바쇼에게 여우가 딱 나타납니다. 이 여우가 바쇼한테 사실 우리 여우들이 니네가 잘 때 귓속에다가 이렇게 시를 말해줘서 너네가 시를 잘 쓰는 거지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난 시인이거든? 막 이렇게 해서 바쇼를 도발을 해요. 그래서 바쇼가 갑자기 불이 붙은 듯 그래 우리 그러면은 내기를 하자. 그래서 이긴 사람이 버찌나무를 다 차지하고 버찌를 따먹기로 하자 하고 보름날에 만나서 시를 들려주겠다 하고 하는데 그때부터 바쇼가 시를 열심히 쓰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써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바쇼에게 시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잘만큼 자고 사는 대로 살면서 자기 시를 쓰고 이렇게 시를 쓰는데 가면 갈수록 여우에게 말립니다. 여우도 저처럼 그런 동일한 울림을 받은 건지 이게 무슨 시야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여우에게 점점 말려서 이게 그림에서도 표현이 되는데 정말 고뇌한 흔적이 느껴지게 나중에는 여우가 아무리 시를 줘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전개나 이런 게 펼쳐지면서 바쇼가 되게 힘들어해요. 나는 위대한 시인이라고 막 이런 상황도 나오고 되게 고뇌에 차고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장면에서도 보면 정말 막 처음에는 자기 살면 사는 대로 살면서 시를 썼다고 해서 되게 목가적인 장면들이 나오다가 막 종이를 꾸기고 흩어져 있고 해가 지고 날이 새고 막 그럴 때까지 시를 쓰고 시를 총 세 번을 읊어주는데 두 번째 시까지도 여우가 이건 아니야 하면서 바쇼를 되게 약올려요. 나중에는 바쇼가 진짜 그야말로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진짜 난 위대한 시인이라고 하면서 달밤 아래 그렇게 시를 쓰다가 되게 유명하다는 그 하이쿠가 나와요. 오래된 연못 개구리 뛰어든다 물소리 퐁당 이런 시를 썼다는데 이 시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엄청 유명해요. 네, 그래서 저도 반성을 했죠. 아 유명하구나. 그랬는데도 여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마지막 시를 들려주기로 한 약속의 날이 다가왔는데 시를 못 썼어요. 끝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털레털레 가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직관적으로 달을 보고 달빛에 빛나는 불그스레한 여우 털을 봤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 써있는데 물이 흐르듯 시한수가 머릿속에 흘러나왔대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아 역시 그래 천재는 열심히 해도 잘 나오고 즉흥적으로 해도 잘 나오는구나 하면서 네. 아이고야 막 이런 작가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갑자기 물이 흐르듯 시한수가 흘러나왔대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기는 건 그렇게 좋은 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려줄만은 하겠지 생각을 했대요. 들려줄만 하니까 들려줬겠죠. 어. 근데 그게 되게 겸손한 생각까지 하면서 여우한테 들려준 시가 여름 달 위로 여우 꼬리 끝처럼 흰 산봉우리 이렇게 하니까 여우가 아까까지는 야 너 이렇게 하다가 호칭이 바뀌어요. 선생님 하면서 네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선생님 선생님 저는 이제 이 시를 들려주러 갈 거예요 가족들한테 우리 여우 무리에게 갈 거예요 했더니 바쇼가 여기에서도 눈동자가 이렇게 커져 네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지. 그래서 왜 지난번 시들은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 시는 마음에 든다는 거야. 저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 묘사하기를 저는 먼저 읽기 전에 그림부터 시와 그림부터 봤는데 달이 있고 밤이고 산이 있는데 갈색 여우꼬리가 있다가 끝에 부분이 하얀데 뭔가 후지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근데 근사한데 뭔가 또 여우가 괜찮다고 하니까 저도 여우 말에 홀랑 넘어가서 괜찮은가 싶은데 여우가 에이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이 좋은 시를 하더니 이 시에는 여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쇼가 좋은 시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거를 깨닫고 그리고 여우는 자기가 자랑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만큼 훌륭한 시인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대요. 그리고 늦여름의 벚지는 여우들과 나눠 먹었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거는 먼저 일단 바쇼가 훌륭하구나. 열심히 해도 좋은 시를 쓰고 여우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한 그 시도 되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훅 써서 팽 풀어서 낸 시도 좋고 막 고뇌해서 쓴 시도 좋고 갑자기 물 흐르듯이 흘러나온 시도 좋다면 아 정말 저런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가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여우가 별로라고 했다고 채택이 안 된 그런 시안이라고 해서 저도 아 구린가 봐 별론가 봐 하면서 자조 하지 말고 막 그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쇼를 보는데 뭔가 사람이 처음에 나는 훌륭한 시인이야 하고 있다가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뭔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요구하는 어떤 청중이랄까요? 클라이언트랄까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변해가는 과정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살 만큼 살고 먹을 만큼 먹고 자기 시를 쓰면서 그렇게 신선처럼 살던 사람이 막 밤에 집에 오두막에 등불을 켜고 시를 쓸 만큼 시에 쩔쩔매고 나는 위대한 시인이라고 하면서 그 상한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부여잡으면서 변해가는 감정이 극으로 치닫는 걸 보다가 허무하게도 여우가 좋아하는 여우가 들어간 시를 여우가 그렇게 간 걸 봐서 여우가 장난을 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 바쇼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데 마치 SNS 인플루언서들이 대중을 의식하게 되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과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 대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쩌면 뛰어나거나 나를 나만큼 잘한다거나 막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식하게 된 그런 경우에 빗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우가 계속 바쇼를 에이 이 시는 별로야 막 하면서 도발하고 할 때 제가 기존에 생각하던 여우랑 똑같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좀 놀리고 네 놀리고 야고르게 하고 막 바쇼를 시험하고 정말 신선처럼 살던 사람을 그렇게 열심히 살게 바꿔버렸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여우가 들어갔잖아요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가는 걸 보면서 이 여우는 뭘까 단순하다 좀 허무하다 그래서 책을 처음에 보고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 남편한테도 읽어주면서 뭔지 모르겠어요 오빠 여우가 이렇게 끝날 여우가 아닌데 내 생각에는 좀 이렇게 좋아하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나오던 여우들과는 다른 좀 아둔하고 생각보다 단순한 그런 여우상을 보여준 책이 아닌가. 그리고 책이 특이한 점이 일본 배경의 책인데 한국 작가가 글쓴이는 미국인이고 그림은 한국인이 그렸어요. 뭔가 세계 평화 통화 이런 거 네, 세계 평화를 이뤄낸. 근데 나는 오히려 이거 한성욱 선생님을 처음 만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책으로. 네, 그 전에 한성욱이라는 사람 잘 몰랐다가 이 책을 그 2000년도 초반에 이렇게 만나면서 오 한성욱이라는 작가가 우리나라 작가인데 외국 작가랑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림을 그려놓고 사실 내용도 되게 좋지만 그림이 다 했다. 라는 그런 생각도 맞아요. 네, 좀 있어서 그림을 이게 다각도로 그 바쇼가 고뇌하는 부분과 시가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되게 디자인틱하게 어떤 박스를 이용한 19절과 그다음에 원고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들어와서 한성욱 선생님이 디자인도 되게 잘하시거든요. 뭐 일러스트레이터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역량이 잘 보이고 네. 네, 그다음에 일본 문화에 대한 집이나
예를 들면 그런 산속이라고 후카가와라고 하는 그런 지명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19절을 통해서 저는 후카가와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마지막 19절을 통해서 아 후지산이 보이는 그 동네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도 그림 속에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감동했던 부분들이 네.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여우가 사람을 홀린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홀려서 시인이 시를 쓰게 하고 나도 좀 그런 느낌이었어. 뭔가 이렇게 뮤즈처럼 근데 물론 그 내가 들어간 시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되게 재밌게 표현이 됐는데 유유자적 잘 살던 사람이 이렇게 막 내가 나는 시를 잘 쓰고 있어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우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홀리듯이 이렇게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결국 좋은 시를 써내고 깨달음까지 얻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홀리는 이미지의 여우가 되게 각인되는 작품인지 그런 구미호 이미지 말고 좀 현명한. 가끔 그 만화 속에서 이렇게 여우의 어떤 현신들이나 막 이런 게 판타지로 막 나올 때 보면 교활하고 뭐 간악한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머리가 빠르고 영리하고 맞아요. 현명한 그런 캐릭터로 나올 때도 있거든. 근데 이 시인과 여우에 나오는 캐릭터는 후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시들 앞에서 세 편이 나오잖아요. 이 지금 시인과 여우에는 세 편이 나오는데 아마 바쇼의 그 19절 중에 가장 우수한다는 그런 19절이 모아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편이. 저는 그 중에서 한 편만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오래된 연못 개구리. 이거는 이 19절이 동기가 돼서 그림책이 나온 경우들이 일본에서는 왕왕 있고. 네. 최근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던 그 타무라 시게루의 밤의 소리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알아요. 그게 이 19절 하나로 그림책을 만든 거거든요. 거의 문구가 없잖아요. 네네. 그 정말 그 밤의 풍경을 묘사한. 그래서 개구리가 이렇게 네, 매가 뭐지 그 올빼미였나 부엉이였나 걔가 확 날라오면서 얘가 퐁당 들어가잖아요. 그 사이에 소년이 할아버지는 집에 들어가서 할아버지랑 이렇게 인사하고 뭔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자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꺼번에 화면에서 보여주는데 타무라 시게루 그림체 아시죠? 엄청 단순한 거. 네네. 근데 그게 공간감이 장난이 아닌 거야. 나는 그 책 보고 너무 멋있는 그 그림책인데 그거 진가를 잘 못 알아보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뭐지? 막 다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나는 이 19절이 동기가 됐다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봐도 그 밤에 몇 분 안 되는 그 상간에 일어나는 각곳의 모든 일이 너무 멋있게 표현이 돼가지고 좋았어요. 저 멀리도 기차도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감동했던 건데 이게 19절이 동기가 됐다고 하니까 더 되게 딥해지는 되게 바쇼가 약간 그 여우 같은 존재네요. 일본 사람들 영감을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아 그렇네요. 근데 사실 하이쿠라는 정서를 알아듣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마지막 19절을 보면 후지산 잘 모르고 뭐 여우 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고 여기 보면 여름 달 위에 여우 꼬리 끝에 뭐지 흰 털 있지 흰 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게 이 코드들을 잘 모르면 여름에도 만년설이 있다는 그 후지산의 표현한다라는 거를 그쵸 잘 못 알아듣는 거야 사실은 맞아. 그런 거 있잖아 책 짓는다는 출판인들 사이에서 아마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내 대부분은 바쇼의 시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유명하다고 하니까 좀 보려고 그리고 몇 구절 보니까 되게 멋있거든. 그러니까 그 시집을 사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봐도 이게 일본 문화를 다 모르니까 이렇게 딱 그림이 안 그려지는 그쵸. 그런 시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좀 더 그림을 그려지는 그런 시들 더 유명하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 연결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게 혹시 번역된 채라서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는 걸까 해가지고 그 일본어 긁어다가 파파고에 돌려서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도 해보고 하는데 그건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역시 번역은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머리 좋은 석학들이 맞대고 번역한 책은 그죠.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일본 문화가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2000년에 나왔잖아요. 이 당시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개방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좀 뭐야? 근데 미국인이 있었어. 그리고 한국인이 그림을 그렸어요.
약간 그런 상태에서 좀 받아들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글을 받고 내용을 알고 또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러면 2000년 이전이었다는 건데 그렇겠죠. 이거 미국에서 그쵸? 작업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아, 이거 그래서...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그러시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닌가 보다. 2000년이니까 들어오신 다음에 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또 이렇게 하기도 근데 작업자로서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서 같은 그치. 걸 담고 있는 건데 심지어 미국인이 글을 쓰고 그 상태에서 어쨌든 바쇼라는 인물을 창작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막 우화적인 여우가 또 등장해가지고 막 그런 이미지까지 있으니까 좀 되게 묘한 책이라는 생각이 늘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책에 대해서. 이거 내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여기 책상 위에 이제 널브러져 있는 이 글씨들 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적어 씻고자 적은 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썼을까. 그러니까 흉내를 내더라도 뭔가 의미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거잖아요. 바쇼의 19절에 있는 것들을 좀 인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문에 있는 모양들을. 뒤에 보니까 족자 같은 거에도 1어가 써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찾아서 배치하는 게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되게 그림의 역할이 되게 큰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공이 많이 들어간 거 맞아요. 톤도 너무 예쁘고. 와 근데 한성수님이 진짜 감각적인 부분이 되게 세련되고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장면을 보는데 되게 구도도 다채롭고 하늘에서 내려다봤다가 막 위에서 아래로 그, 네, 아래서 위로 올려다봤다가 클로즈업이 됐다가 막 하는 게 예능 한 편 보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처럼 다채로워서 그림 보는 재미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우의 옷을 입힌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일본스러웠다 그래요. 그런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여우도 되게 특이하게 막 손가락은 세 개밖에 없는데 그 손가락으로 하나의 실을 지어줘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손 모양도 웃기고 서 있고 정말 그래서 알고 보면 바쇼 혼자서 막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고통의 그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여우는 실제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도 네. 좀 뭔가 창작자로서의 썰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연구되어 있지만 좀 은둔자 아니었어요? 저는 바쇼를 잘 몰라가지고 약간 신비주의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팔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그런 시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늘 대중에 막 우두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되게 알고 싶어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 문학계에서 보면 미야자와 겐지? 맞나? 네네네. 네. 그 은하철도 네, 네. 말씀하신 거죠. 그 겐지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삶을 계속 팔수록 맞아요. 그 작품과 연결되는 그런 의미들이 점점 발견되는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그 최근에 무슨 책이었지? 여유당에서 나온 책이었던 것 같은데 첼로 켜는 고수? 그것도 겐지 맞죠? 맞을 거예요. 그 작가가 진짜로 그 첼로 연주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다고 하는 이야기랑 거기서 이제 비롯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비롭게 이제 있었던 그 개인의 어떤 일부분을 알게 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 시점은. 약간 우리나라 그 회화계에서 보면 이중섭에 대한 좀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워낙 살아생전에는 뭔가 되게 인정을 받을만 했지만 그만한 여건이 안 되고 막 작품이 막 여기저기 있고 막 위작도 있고 막 자식들이 또 막 위작을 내기도 하고 막 엄청 뭐가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바쇼도. 네, 오래 남는 뭐 고흐도 그렇고 맞아요. 약간 오래 남는 그런 작가들이 갖는 그게 세상과 맞닿기 전에 본인의 어떤 진심이 굉장히 깊고 강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뭔가 캐내듯이 발굴되는 일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책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책은 클로드 부종의 강철 이빨인데요. 프랑스 책이네요. 오늘 네. 되게 세계 여행한다, 우리. 그러게요. 프랑스 책을 갖고 와봤는데요.
여우가 들어가지 않지만 용케도 찾아낸. 아 제목에 여우가. 네, 제목에 여우가 없지만 강철 이빨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우 책이라. 그리고 이 내지에 있는 텍스트에도 여우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것이 정말 여우가 맞는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검색을 많이 하고 다들 여우로 보는 것 같다고 네 가져오게 된 책입니다. 주인공이 할아버지와 손자예요. 그래서 르나르도와 할아버지가 체스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아이들 특유의 질문이 이제 되는 거죠. 르나르도는 이빨이 많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는 이빨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할아버지는 이빨이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나도 옛날에는 너처럼 이빨이 진짜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이게 약간 건치? 네, 건치 여우여서 너무 이빨이 많고 멋지니까 사람들이 강철 이빨이라 라고 이 할아버지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빨이 멋지고 무서우니까 자기랑 눈만 마주쳐도 겁을 낼 정도로 엄청 자랑스러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여우였는데 이 이빨이 왜 빠져버렸는지 이제 손자는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면서 맨 처음 이빨은 오리를 먹다가 빠졌단다. 그래서 네? 오리를 잡아먹다가요? 했더니 알고 보니 그 오리가 진짜 오리가 아니라 나무 오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오리를 꽉 깨무는 순간 나무 오리도 아작났지만 이 이빨도 하나가 아작이 난 거죠. 아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팠지만 아 이깟 이빨 하나 나는 이빨이 많으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정체불명의 짐승이 눈앞에 있어서 짐승을 물어뜯을 준비를 했는데 자기를 이렇게 먼저 후려친 거예요. 후려치면서도 이빨 하나가 탕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괴물이 후려치는 이유로 이빨이 좀 약해진 거예요. 다 하나하나.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더 슬퍼요. 이제 축하 파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 같은 여우들과 축하 파티를 이제 갔는데 너무 맛있는 뼈다귀를 먹다가 이빨이 또 와장창창 이렇게 빠진 거예요. 빠지고 나서 할아버지가 이제 사랑하는 할머니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 할머니랑 이제 오손도손 가정을 꾸렸는데 이제부터 이 삶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는 이제 가장으로서의 고충을 이제 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우가 더 이상은 내 이빨을 이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날부터 이 소중한 이빨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최고 좋은 칫솔과 잘 닦인다는 밀가루 반죽 치약을 사서 아침 저녁으로 이빨을 되게 열심히 닦아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빨들로 이제 이 온 가족을 먹여 살린 거예요. 사계절 내내 이제 막 사냥하러 다니고 자식도 낳고 자식이 이제 아빠인 거죠. 이 손자의 아빠인 거고 그 아빠가 자라서 엄마를 만날 때까지도 이 할아버지가 되게 굉장히 노력하면서 이렇게 가족을 좀 일궈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침 보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흰 털도 듬성듬성 나 있고 이빨도 우수수 다 빠져갖고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 이제 바나나 하나 먹어볼까? 바나나를 가서 먹었는데 바나나 되게 물렁물렁 한데 바나나를 먹다가도 이빨이 빠져버렸어. 네,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손자가 막 물어요. 아, 바나나 되게 물렁물렁한데? 근데, 아, 바나나는 뼈도 없는데 말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빨이 하나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아. 아, 그렇지만 난 그래도 아직까지 난 강철 이빨이야. 내 이빨의 진술을 보여주지. 하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를 데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자. 내가 보여주겠어. 하고서는 나갔는데 사냥하는 걸 보여주려고 나갔는데 이게 문턱이 걸려. 네, 정말 코가 깨지잖아요. 그냥. 뒤로 넘어져도, 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필이면 문턱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남은 이빨도 하나가 빠져버렸는데 이 하필이면 이제 남은 강철 이빨이 튕겨 나가면서 파란 하늘에 예쁜 그림을 그리면서 날아가는데 세상에. 그거를 손자가 잽싸게 잡아가지고 할아버지 이제 이건 내가 잡았으니까 이 이빨은 이제 내 거예요. 이건 행운의 이빨이거든요. 하면서 언제나 나를 지켜줘야 해 이러면서 나는 사실 이빨이 엄청 많지만 이건 행운의 이빨이야 하면서 약간 되게 얄밉게 말을 하더니 마지막 장면은 그리하여 삶은 또 이어진답니다 하면서 이렇게 손자가 되게 건치를 힝 자랑하면서 할아버지의 마지막 이빨까지 이렇게 근데 되게 갖고 현실 세계 얘기 같다. 네네 그거를 엄청 이렇게 비유한 이야기 같더라고요. 되게 우화적으로 풀었는데 그러게요, 엄청 현실적인데 소름. 그러기도 했고 사실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 할아버지가 이빨이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게 노화가 들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되게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냥 단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 되게 엉뚱하고 재밌게 이 클로드 부종 작가가 표현을 하면서도 아까 되게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되게 우화처럼 잘 표현하는 게 좀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몽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전형적인 여우의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는 책이라서 이 책을 골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되게 막 날렵하고 영리하고 꽤 많은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되게 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아두남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평범한 존재처럼 그려지기도 해서 이 책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여우 책으로, 여우가 나오는 책으로. 새로운 책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나 저 몰랐거든요, 저 책. 사실 클로드 부종은 그 토끼 책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토끼가 맞아, 맞아. 나오는 책들이. 그래서 저도 이거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찾아봐서 딱 봤는데 재밌기도 하고 솔직히 나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슬프기도 했어요. 벌써? 이빨 잘 닦아야지 이러면서. 맞아. 나도 딱 지금 그 단계인 것 같거든. 이빨 잘 닦아야지 막 이러면서. 이 닦는 단계. 근데 진짜 치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게 우복이라고 하는 맞아요. 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타고나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라서 되게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아니야 진짜 그래. 그리고 네. 나이 들면서 잇몸에 살이 좀 빠지거든. 아 그래요? 그러면서 뿌리가 드러나 이렇게. 그래서 나 옛날에 정말 30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빈틈없이 치아가 있었는데 잇몸이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뿌리로 내려가는 틈이 이렇게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왜 이래? 막 이랬더니 이제 우리 치과 회사가 나이 먹으면 다 그래. 그래서 왜 어른들이 이빨 사이에 구멍이 되게 커지면서 이렇게 이를 자주 쑤시잖아. 맞아, 그런 맞아. 게 깨 들어간 음식은 정말 먹기가 귀찮은 정도로 잘 껴. 끼는구나. 너무 맞아. 희한하더라고. 맞아. 나는 건치에 속하는데도 그래. 그러니 이가 약하신 분들은 더 하겠지? 이가 막 흔들린다 그래야 되나? 맞아 맞아. 이제 뭐 조금 강한 걸 씹으면 아래 위로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다져줬는데 애들 자체 이렇게 흔들려서 미끄덩거리는 느낌을 최근에 받았어요. 그리고 나이 들면 이가 저절로 빠지잖아. 그니까요. 찜이 없어서 이렇게 맞아. 빠져. 요즘 애들은 이거 보면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임플란트 하면 되죠라는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근데 그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임플란트도 이 뼈나 잇몸이 튼튼해야 할 수 있는 거지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할 거면 빨리. 진짜 그러더라고. 아프기 전에 하라고. 저 강철 이빨 얘기 듣자마자 임플란트 해야겠는데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90년도에 이제 클로드 부정이 얘기한 건데 이제 지금 시대는 좀 이제 이 내용이 좀 다르게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옛날 책들이 하는 그 특유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이빨 다 많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랬던 그 여우가 나중에는 이제 가족을 부양하게 되면서 이렇게 뭔가 진짜 처절한 삶의 현실을 깨달으면서 막 관리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이빨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아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어 하는 이야기치고 되게 결말이 위로해주는 게 없어. 반대로 네네네네. 아이가 할아버지 너무 애쓰셨어요. 뭐 수고했어요. 할아버지 최고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세월이 흘러간 듯이 뒤에 늙어서 버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 넘어졌는데 이 이빨은 이제 내 거예요 뭐 그런 그러기도 하고 이 하나 남은 이빨을 되게 소중하게 지켜왔을 거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가. 그치. 왜냐면 이것이야말로 이제 마지막 남은 어떤 나의 존재를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었다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냥 그 이빨 떨어진 거를 잡아가지고 손자가 아 그리하여 삶은 또 이어진답니다라는 이 문장이 되게 마지막에 쿵 하고 오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빨이 뭐라고 그냥 이래도 계속 살겠지 뭐 잇몸으로 씹는다고 또 잇몸으로도 먹고 잘 지내겠죠. 약간 그런 우화적인 거를 되게 잘 빗댄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은 세월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계속 인간이 이어지면서 유전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거를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 저런 이야기 속에 그쵸. 되게 냉정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이 책을 이제 궁금해가지고 저도 막 검색을 해봤는데 되게 각양각색으로 읽히긴 하더라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읽었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뭐냐 갑자기 이게 헌니 줄게 세이다오 약간 이런 것처럼 연결 짓기도 하고 여기 뒤에 뒷표지에도 그렇게 적혀있거든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라는 어떤 한정적인 주제 안에 뭔가 이렇게 담아놓은 그 맥락이 굉장히 달라서 좀 놀랬었어요. 가족을 소중하게 하는 그걸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냥 애쓴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오는 그 건가? 장면 아니에요? 그 결혼하고 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게 할아버지의 유산 같은 거 아닐까요? 그거를 뭔가 이 손자가 다시 손에 짐으로써 계속 삶이 이어진다는 이 말이 이 마지막 이 말이 되게 여러 가지를 주제를 자꾸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사람 각 입장에 따라 저는 약간 오만한 거에 대한 생각을 했거든요. 내 이빨은 되게 강하니까 뭐든 할 수 있어 하다가 결국 모조리 다 빠지는 건데 중간에 아무리 뭐 이 좀 닦고 그리고
책으로 이길 순 없어. 이에 대한 그게 생겨도 결국 얘가 이를 탁 손자가 딱 잡아들고 매정하게 다시 막 딱 싱긋 웃는 장면이 전 되게 그게 또 오만해 보였거든요. 지금 너는 되게 이빨이 강한 이빨이 다 있다고 한들 너도 똑같이 너도 될 거야. 우리처럼 될 것 같다. 근데 전혀 뒤는 아니네. 아니 근데 설명. 지금 딱 그 달봉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의 이야기 같은데 이 책이 유아 분야에 들어가기 위해서 뒤에 정리해놓은 이 표사글을 보니까 할머니와 아빠를 보살피느라 이빨이 달랑 하나만 남은 거래요. 르나르도도 언젠가는 할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온갖 짐승을 잡느라고 이빨이 다 빠져버리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되게 전 모르겠어. 제가 딱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에 이빨을 받고 그럼에도 인생은 계속 되겠죠. 이 말을 보는데 왜 우리도 할아버지나 막 요즘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인생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맨날 잔소리 같이 막 이렇게 전수 받기도 하고 뭐 할머니가 주신 반지 하면서 뭔가를 간직하면서 뭐 그렇게도 하는데 결국 르나르도도 그 삶을 살 거 아니에요. 뭐 모습이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언젠간 할아버지처럼 강철 이빨이 하나밖에 안 남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뭔가 계속되겠지요가 저는 얘도 똑같이 될 거예요. 삶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시컷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 왜 빠졌는지 태권 다 잊어먹고 뭔가 이렇게 이빨 하나 들고 나르는 느낌이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이런 유쾌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작가는 진짜 그림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괴물 나올 때 있었잖아요. 까만 그림자. 아 맞아. 난 그게 적어도 뒤에 누구라고 약간은 힌트를 줄 줄 알았는데 얘는 정말 괴물. 막간에 나오는 이 하나 날리기 위해서 나온 그리고 존재였던 거야. 그림 보면은 달에도 이가 있거든요. 되게 미워. 맞네. 괜히 맞아. 이런 거 달하는 거. 이런 약간 유쾌한 뭔가 진짜 그런 그림. 영원히 비밀이네. 되게 디테일한 장면이 되게 많아요. 이가 두 개 빠졌을 때 진짜 두 개 여우 이가 빠져 있고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빠져가는 장면들도 되게 디테일하고 이 빠진 자국도 파란 선으로 나오던데 어디 그림 보니까 이가 이렇게 두 개가 날아가는데 그거는 파란 선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뒤에 더 뒤인가 보다. 그래서 진짜 여기 너무 웃긴 거. 아 있었던 자리인 거야? 그런 거 같아요. 같은데요?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빨이라는 소재로 사람이 나이 들고 한 거를 잘 잡은 것 같기도 해요. 흔히 사람이 뭐 나는 이제 왕년엔 잘 나가는데 힘없어 할 때 나 이빨 빠진 사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여우도 사냥하고 물어뜯고 용맹하고 막 이런 이미지인데 이빨이 다 빠져버렸다. 난 이제 아무것도 없다. 힘이 없고 나는 이제 내 세대는 갔다. 이런 거를 이빨로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이가 진짜 중요한 게 정말 신은 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 요세미티였는지 옐로스톤이었는지 내가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큐에서 겨울이 엄청 긴 거야. 그 국립공원에. 그래서 온 동물들이 그 겨울에 정말 살아남으려고 가진 애를 뒀어. 근데 그 지역 중에 한 곳에 온천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지대에 약간 짧은 그 몇 킬로 반경 이내는 땅이 따뜻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사시사철 꽃이 피고 풀이 나고 하는 거지. 거기에 이제 버팔로였나? 무슨 소들이 살아. 그래서 이 소들은 그 와중에 천국에서 사는 거야. 그 지역에서. 그러고서는 그 풀을 막 사서 이렇게 먹는데 그 지역에 사는 그 들소들이 다른 데서 사는 들소보다 수명이 짧대. 왜요? 그렇게 천국에서 사는데. 그치. 그 흙에 규소가 있다는 거야. 대사게. 근데 그 규소는 유리를 만들 때 쓰는 거라서 되게 단단한 광물인 거지. 그래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 흙을 같이 이렇게 먹는데 그 규소로 인해서 이가 갈리는 거야. 빨리. 그래서 이가 다 달면 아무리 자기가 먹을 수가 없어. 풀을 뜯어서 그쵸, 먹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아사해서 죽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천국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런 천국은 아니었던 거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평
나는 어, 공평하다. 저기서 진짜 나름 공평해요. 어, 먹고 살기 힘들면서 확 연명해가는 그 동물들과 많이 먹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동물들의 뭔가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달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정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노인들도 이빨이 되게 튼튼하고 이로 뭔가 계속 먹을 수 있는 어떤 힘을 만약에 지녔다면 이빨을 갖고 200살도 살지 않을까? 맞아요. 진짜 중요한 요소네요. 우리 뭔가 모든 존재에게. 근데 이빨을 잃고 사실은 이게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죽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죽음에 이르는 어떤 자연사에 대한 걸 보면 65세 이상인가? 임플란트 두 개까지인가? 나라에서 뭔가 늘어나야 될 텐데. 근데 그거 알아? 임플란트도 수명이 있어가지고 어? 평생 가는 게 아니야? 아 맞아 또 맞아, 계속 맞아. 갈아야 돼. 그래서 뭐 10년인가? 몇 년 맞아요, 지나면 그 정도 돼요, 다시 맞아요. 뽑고 다시 뼈를 채워서 다시 뚫고 진짜 건강해야겠네요. 오늘 진짜 잇몸 건강을 되게 신경 쓰게 되네요. 무릎 관절도 수명이 있는 거 알죠? 맞아요. 관절은 소모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인공물은 다 소모품이야. 진짜 좋을 때는 소중함을 정말 몰라요. 그래서 자기 거를 가져서 잘 갖춰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 이로 사셨거든. 되게 잘 관리 되게 건치신 거. 근데 우리 할머니가 치약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어? 그러면 뭘로 했어? 소금. 소금. 소금만으로도 진짜.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쭉 그렇게 약간 할머니한테 그런 향기로운 냄새는 안 났었지만 할머니가 70 넘어서까지 딱 자기 이빨로 있고 70이 넘어 80 가까이 됐을 때 이빨이 하나 두 개 빠지시더라고. 94세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이빨이 다 치약에 대한 맹신이 있었는데 나를 이 치약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연마제야. 맞아요. 연마제야. 이렇게 갈리는 거야. 잘못하면 여기 위가 이렇게 안이 드러난다 그래야 되나? 위에 밖에 상아질이라는 거기 벗겨져가지고 맞아요. 신경이 맞아. 너무 많이 세게 막 하면 안 돼. 맞아. 적당히. 엄청난 오늘 정보를 이 강철이빨 하나로 인해서. 아니, 이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가 보다. 네, 어쨌든, 뭐, 우리 이의 이 소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털긴 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이와 늙어감과 그 다음에 인생의 어떤 순환?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순환되는 그런 유전의 과정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림은 조금 거칠고 되게 캐릭터도 비호감이고. 지금 보기에는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느낌? 저 맞아요. 희번덕하는 녹색 눈을 봐. 뭐 대충 그린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제목과 이 표지를 봤을 때 그냥 뭔가 잡아먹는 이야기처럼. 그리고 좀 약간 비호감이야. 네네네. 근데 속의 내용은 그냥 되게 이런 거친 모습을 다 그냥 약간 조롱하는 듯한 이빨이 계속 빠지니까. 글과 그림이 약간 분위기가 다르고 그 글에 따라가면서 중반부터 이 그림의 그 못남이나 거침에 대한 생각보다 이게 맞아. 되게 간결하고 우아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에 더 이제 끌려가는 것 같아. 맞아요. 앞에 표지도 잘만 보면 여기는 이가 많고 맞아요. 맞아요. 애기는 이가 많고 할아버지는 이가 하나뿐이 없다라는 거 너무 내용을 알고 나면 표지가 그 내용 전달을 진짜 잘하고 있다라는 잘 거를 근데 아무 내용도 없이 이거를 보면 사실 그런 내용으로는 이어지지가 않는 그치 그치 맞아. 자 다음 책 마가렛 와일드 글 론 브룩스 그림의 파랑새 출판사에서 나온 여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저는 호주입니다. 아, 보니까요. 아, 미국이 아니라 호주 책이야? 미국이 아니라 이게 작가를 조금 검색하다가 보니까 여기 이 여우 책은 독일 최고 어린이 문학상도 받은 책인데 이 작가는 마가렛 와일드랑 론 브룩스는 호주 사람이야? 호주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뭐 마가르웨알드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다고는 하나 아. 뭐 현재도 뭐 시드니에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호주 쪽에서 많이 하고 또 여우에 나온 저 이 배경도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너무 뭐 뭉그러뜨리기도 했지만 뭐 색상으로 표현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게 호주의 배경이래요. 오. 호주 풍경이라고 하는데 이 붉은 거 보면 저 여기는 첫 장면은 불이 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또 호주에 또 붉은 그게 있잖아요. 그 사막 같은 곳도 있고 숲도 있고 거기 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야기가 큰 불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큰 불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면제가 네. 그렇게 돼 있던 거 아닐까? 네, 앞은 그 불로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뒤에 이제 사막이 또 나오니까 제일 뒤에 제일 뒤에 보면 사막에 까치를 버려서 다 이렇게 이어지는 곳. 근데 여튼 이제 그 배경이라고 합니다. 붉은 숲에서 개가 까치를 물고 달려 나오는 것으로 장면이 시작됩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큰 불이 난 숲에서 날개를 다친 까치를 개가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동굴로 데려와 까치를 간호해 주려고 한 것이죠.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개는 날개를 다친 까치에게 마음이 더 쓰여서였을까요? 하지만 날지 못할 것을 예감한 까치는 간호를 거부하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까치는 커지는 슬픔을 견딜 수 없어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앞을 지키고 있던 개가 말했어요. 우리 강가로 나가자. 내 등에 올라타. 그리고 네가 본 걸 나한테 말을 해줘. 나는 너의 날개가 되어줄 테니 너는 나의 눈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리하여 개는 까치를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까치의 깃털 속으로 스며드는 감촉을 느껴지자 까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이곳 저곳을 다니는 동안 여름이 가고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어느 날 이들 앞에 불안해 보이는 눈빛, 활활 타오른 붓기 같은 붉은 털을 가진 여우가 나타났어요. 까치는 떨었지만 개는 반겨주었어요. 여우는 그들을 계속 지켜보았던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특별해 보인다고 호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친 까치의 날개를 뚫어지게 쳐다도 보았죠. 동굴 속에서 개와 까치와 여우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여우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얘기했고 그럴 때마다 까치는 여우의 시선을 느꼈어요. 어느새 동굴 속은 여우의 분노와 질투와 외로움의 냄새로 가득 찼어요. 여우의 눈빛이 가득 찬 장면이 나옵니다. 까치는 개에게 여우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동물이라며 조심하라고 했지만 개는 그렇지 않다고 하죠. 그날 밤부터 여우는 까치에게 몰래 자신이 개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며 자기와 함께 떠나자고 합니다. 까치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개의 등에 앉아 달리는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건 하늘을 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리하여 여우의 몇 번의 유혹 끝에 까치는 여우와 함께 떠나기로 합니다. 여우의 말대로 여우의 속도는 무척 빨랐고 까치는 가슴이 벅차올라 소리쳤습니다. 내가 날고 있어 라고. 숲을 빠져나온 여우는 먼지 날리는 평야를 질주해 이글거리는 사막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춰섰죠. 까치와 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침묵이 흐른 후 여우는 까치를 등에서 툭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몸을 휙 돌려 다른 곳으로 갔죠. 이제 너와 개는 외로움이 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남기고는 까치를 홀로 두고 떠났어요. 붉은 사막에 홀로 남겨진 까치는 온몸이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릴 것 같았지만 그 순간 혼자 남겨온 개를 떠올리곤 날 수 없는 날개를 퍼덕거리며 개가 있는 곳으로 먼 여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우라는 주제로 책을 고를 때 여우의 독특한 이미지를 이야기로 잘 표현한 책을 골라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여우가 소재로 나온 책이 많았고 잘 표현한 책도 많았지만 이 책에는 여우의 고독하고 외로운 이미지를 잘 이용해서 만든 책 같았어요. 롬 브룩스의 페어 같은 그림도 아주 멋있었고요. 마가릿 와일드의 그림 같은 글이라 그래야 되나? 글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것도 멋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도 느끼고 좌절도 하고 질투도 하고 함께라는 기쁨도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런 감정들을 개와 까치와 여우를 통해 다시 보게 해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봐도 여운이 오래 남을 것 같은 책이었습니다. 다시 봐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저도.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질감이 되게 거친 그림을 보통 이렇게 화가들이 구현을 잘 못하거든요.
약간 이야기하고 형태적인 부분은 너무 복잡하게 과도하게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 롬블룩스가 구현해내는 이 질감과 그다음에 이 형태들이 너무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 거칠고 내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불안정한 그 느낌을 맞아요. 잘 잡아내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잘 들추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꽂혀 있을 때 눈길이 가서 딱 여기 펼치면 또 다시 맞아요. 꽂는 그런 책 중에 한 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랜만에 저도 꺼내봤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여우 비중이 너무 없는데 제목이 여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여우가 뒤에 나왔었나? 막 이러면서 조금 약간 의아해하면서 봤는데 역시나 그 존재감이 가비지. 맞아. 진짜 이 옛날에 읽었으면서도 다시 읽으면서는 자꾸 같이 가자 그래서 아 여우도 친구를 사귀고 싶었나 보다 했는데 진짜 막 다시 마지막에 아 맞아 이랬었지 그 배신감 나는 여우가 그 까치를 마치 잡아먹으려고 한 것처럼 느껴서 계속 긴장감이 있었잖아요 나중에는 진짜 그렇게 하면 그래 그런 그림책이구나 했는데 와 이거 너도 혼자 있는 맛을 알아봐 이랬을 때 뭔가 띵 하는 느낌이 들으면서 너무 좋다. 근데 사실 이게 잡아먹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잖아요. 그 정말 최대 그 외로움을 이 사람은 얘한테 딱 던져준다는 게 너도 한번 당해봐. 막 그런 느낌이지. 이런 책이 다 있지. 사실 그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우는 계속 외로웠고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이 또 속된말로 정말 배가 아파가지고 까치를 이렇게 홀로 두나 뭐 했는데 또 이게 우리 인간들의 어떤 마음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또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보면 걔는 되게 감정이나 정신 상태가 되게 안정되어 좋아요. 있잖아요. 근데 까치가 굉장히 불안하고 기복이 그쵸? 되게 심한 케이스거든요. 그걸 파고드는 어떤 또 다른 불안의 인자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파고들고 흔들고 그다음에 그걸 꿰어내서 자기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루게끔 하는 약간 솔직히 말해서 좀 보이스피싱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렇죠.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 그런 느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불안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불일치로 가져갔을 때 불안한 인자가 다른 불안한 인자를 흔드는 그런 느낌도 받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범죄로서는 보이스피싱이었고 흔한 친구 관계에서도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흔들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정말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역할로 이 여우가 너무 찰떡이었다. 거북이가 맞아. 좀 이런 역할에도 좀 거북이? 나랑 같이 가. 차차 느리게 가는 것도 알아야지 말 느리게 가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찾아봤다고 했듯이 개도 개과 여우도 여우과라서 어떻게 보면 둘이 비슷한 과에서 이제 한 거기에서 나온 동물인데 너무 다른 이렇게 성격. 너무 다른 게 이렇게 표현한 것도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고. 김공공님 말대로 까치의 그 어떤 예민하고 뭔가 불안한 그런 모습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서 제일 공감 가는 건 사실 저는 까치였거든요. 사람마다 왠지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저도 까치에 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막에 올려버려지겠군 뭔 소리야 정신 차려야겠군 이러면서 아 이렇게 예민하면 뭐예요 좀 무던하게 살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까치에 입하면서 제일 슬펐던 게 어쨌든 까치가 여우의 등 타고 만족을 하잖아요. 진짜 너 걔보다 훨씬 빠르구나. 그래서 잠깐 동안 행복해 한단 말이에요. 거기 그렇게 그게, 겁을 냈다가도 그게 너무 진짜 너무 이입해갖고 이제 슬픈 지점이기도 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진짜 너무 잘 구성을 한 작품인 것 같아요. 항상 3이라는 숫자의 불안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등장인물도 3명이고 세 존재고 그리고 항상 아까 말한 그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입해서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고 나 이 여기 이 장면은 진짜 수작인 것 같아. 맞아. 이 여우가 까치를 등에 이제 앉히고 막 날아가면서 까치가 그 느끼는 내가 날고 있어라고 하는 그 원고 내용인데
바깥치가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너무 신나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신나 보이면서도 그림 안에서의 코드를 봤을 때 이게 불안으로 가는 복선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까치가 날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뒤집을 생각을 그러니까, 했을까? 그러니까.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걸 어떻게 뒤집을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뭔가 이게 되게 묘한 게 여우가 이렇게 뒤를 보는 게 만약 마지막을 모르고 봤다면 뭔가 아 얘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모습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걸 결말을 알고 나면 이것도 되게 섬찟한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 그래 어머, 지금 스릴러의 한 장면처럼 지금은 행복하겠지. 조만간 너에게 좀 이따 찾아온다. 약간 이런 그 암시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그 생각이 처음에 났어요. 그 개랑 까치가 둘이 이렇게 관계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눈이 돼줘, 난 너의 날개가 돼줄게. 약간 이거 했을 때 그 한국 책인가요? 뭔가 안진뱅이랑 길 아저씨, 손 아저씨. 네네. 그게 너무 생각나는데, 저는 그 책을 늘 너무 자조적으로 너무 느끼는 책이거든요. 뭔가 서로를 돕는 게 맞는 건데, 그냥, 아, 저렇게 저것이 맞는 거고, 행복한 길로 간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좀 약간 불편한 것도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는 날 채워줄 수 있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냥 그렇게만 보여주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서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 분노와 질투와 외로움의 어떤 그 관계를 이 여우라는 존재가 딱 이렇게 딱 개입함으로써 전혀 다른 이야기로 가잖아요. 그 지점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우는 대체 왜 그랬을까? 아까 제가 막 그 친구 관계에 빗대서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구나 약간 그런 여우의 감정도 돼본 적이 있잖아요. 뭔가 예를 들면은 내가 얘랑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딱 우리 사이에 개입했을 때 뭔가 뒤늦게 이렇게 빠져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이럴 때 뭐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데 쟤도 알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게 되게 보편적인 건데 이게 나만 느끼는 게 뭔가 그런가 싶은 거를 여우도 내가 널 알려줘야지 하고 작정하고 데려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걸 전달해주는 역할로 되게 적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치의 이입을 하면서 계속 이 책을 보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 여우가 이해도 가거든요. 이 되게 더 이렇게 신적인 존재처럼 여기선 등장을 하지만 뭔가 알려줄 거야라는 존재처럼 등장하지만 되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인간상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서 뭔가 태생적으로 여기 나오는 여우는 되게 외로움을 그냥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아까 그 찾아보셨을 때 사냥도 혼자 한다고 혼자 했었잖아요. 애 키울 때만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아주 한순간 아주 먼 곳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승리의 소리인지 절망의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 할 때 이 여우가 까치를 혼자 두고 갔을 때 무슨 소린가? 마냥 이렇게 되게 기분이 좋아서 하는 소리처럼은 그렇게만 생각하진 않게끔 글을 써놓은 것 같거든요. 승리의 소리인지 절망의 소리인지를 알 수 없었지 할 때 그런 거 보면은 이 여우도 너가 혼자 있는 맛을 한번 알아봐 했지만 본인도 어떤 그 고독한 게 좋아서 고독한 것도 아닌데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존재였나? 근데 이게 개와 네. 까치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여우한테는 어떠한 위해가 있거나 그런 거 없죠. 그거에 대한 뭐 관계가 지어졌었는데 여우를 따돌림을 시키고 뭐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작정하고 개입한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 꼴을 보기가 싫어서 저거를 갈라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가끔 인간들 중에 이런 되게 소모적인 일을 벌이는 그렇죠. 굳이 일종의 약간 파괴자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 그렇죠. 약간 갖지 못할 바에야 부신다. 맞아 맞아. 약간 그런 근데 느낌이지. 그런 사람들도 보면 되게 외로운 사람들이란 말이죠. 되게 막 왜 그 외로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근데 저는 이 책을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그 이 책은 정말 극단적으로 타자를 이해하는 방식을 되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이래서 외로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풀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이 셋이서 잘 살아갈 수도 있는데 굳이 이 관계를 아까 굳이 갖지 못할 배야 부셔버린다는 걸로 그렇게 멀리 까치를 보내버린 게 내 마음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바에는 너도 이해해봐라는 완전히 그 극단적으로 그 감정을 이해해보는 약간 그런 이야기가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여기서 보면 까치는 날지를 못하고 개는 한쪽 눈을 잃었고 어떻게 보면 여우는 아무 불편함이 없는 그 상태인데 컨디션이 되게 좋은 상태인데 아픈 아이들 이 둘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애들을 굳이 갈라놓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길 아저씨 손 아저씨가 아무리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그게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걸 근데 극단적으로 여우가 뭔가 이렇게 딱 뭔가 현실은 그렇지 않아라고 뭔가 보여주는 캐릭터 같고 저는 근데 이 책을 다시 보면서 또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 희망적인 거예요. 아 이것도 꼴보기 싫어? 연기를 네. 야, 이렇지 않은데 말이야. 어떻게 보면 여우는 실패한 거 아닐까요? 어쨌든 이 외로움 그치. 극단적인 외로움 알려주고 싶어서 얘를 그치. 절망시키려고 데려다 놨는데 사실 그냥 그 못나는 날개로 이 짧은 날개로 결국에는 그 친구가 있는 곳을 향해 여행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우의 계획은 실패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닿는 그곳을 갈라놓으려고 해도 네, 갈라놓을 수는 없는 그런 인위적인 걸로는 안 돼라고 하는 걸 또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너와 나의 신뢰는 되게 중요한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신뢰. 근데 그런 메시지 가운데 여우라는 그 캐릭터가 진짜 매력적. 그러니까 나쁜데 매력적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치, 왜냐하면 맞아요, 살다 맞아요. 보면 왜? 도대체 왜? 이런 맞아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딱 그런 캐릭터를 맞아요. 보여주고 맞아요. 있는 것 같고 아니, 오히려 내가 너의 눈이 돼줄게 보다 여우 같은 캐릭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보면 내 눈 돼준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아니 근데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거기 가서 막 조져놓는 그런 캐릭터 들이 가끔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해 잘 못하겠거든요. 저 지금 너무 충격적이라 계속 말씀만 듣고 이 저는 그 여우에 너무 집중을 해서 너무 충격받아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뭐 몽진님 감성이 아닐 수도 있어. 얘를 어쩌면 좋지 하고 그 까치는 그래도 친구라도 찾아서 갈 마음이라도 되는데 여우는 그 아까 충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명이라는 그 여자애들 사이에 세 명은 꼭 한 명 따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시절에도. 그 관계가 네, 형성이 되잖아요. 항상. 그 교육학 전공하신 분한테도 뭐 애들이 뭐 험담하는 것 때문에 고민되어 물어봤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여자애들은 홀수를 불안해한다고 무조건 짝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무리가 3명, 5명 이렇게 다니면 꼭 3명, 2명으로 찢어지거나 3명이 다니면 한 명이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상황이 꼭 오고 돌아가면서 그걸 또 하고 그래서 이 개와 까치가 둘이었다가 여우가 들어와서 셋이 된 것도 너무 불안한데 그 뒤로 저는 계속 이 여우 눈에 한번 충격을 받고 그 뒤로 또 계속 말씀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저걸 어쩌지 저걸 어쩌지 막 이제 까치는 보이지도 않고 저는 저 여우 저 마음이 왜 저럴까 마음을 어쩌나 저 외로움을 어쩌지 왜 저렇게 외롭지 저렇게 파괴적이게 될 때까지 그게 다른 저 외로움의 이유가 뭘까 여우가 정말 교활하고 진짜 여우스러운 오늘 책 중에 제일 여우스러운 여우였던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맞아. 저 여우를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간간이 저는 가까이는 없어요 사실. 근데 어떤 사태가 벌어질 때 진짜 이유 없이 달려드는 애들이 있어. 무리에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진짜 그 정신세계를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새 조금 큰 사건으로 봤을 때는 푸틴? 약간 왜? 막 그런 거 있잖아. 다른 해결 방법도 있는데 굳이 불러면 그런 식으로 일으켜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캐릭터로 또 눈빛도 너무 냉정하잖아요. 맞아요. 마침 동그랗게 눈 뜨고 신나는데 눈빛도 너무 차갑고 냉정하고 이분의 다른 그림은 또 안 그렇던데 되게 맞아요. 보들보들해요 원래. 그래서 이 내용에 맞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저는 룸브룩스 했을 때 잘 안 와닿다가 아까 찾아보니까 제가 이분 걸 되게 많이 봐서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그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이게 글이 위치하는 이 부분도 이 불안함을 좀 조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네요. 그건 이게 앞에 갔을 때 까치와 개의 이야기 나올 때 진짜 글의 위치가 거의 난장의 수준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되지? 막 책을 아주 그냥 이렇게 돌려가면서 고개를 막 90도 각도로 꺾었다가 막 이렇게 읽어야 되고 막 책을 뒤 돌려야 되고 이게 다 복선이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한 그리고 나서 개랑 까치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텍스트가 안정이 돼 있거든요. 안정이 돼 있다가 여우가 끼어들면서 다시 또 다시 또 그렇게 됐네. 네. 새로 책이 갈려지는 부분에 여우 몸통을 가로지는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렇게 끼어들면서 얘네 둘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맞네요. 그 의미의 디자인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용도 딱 그런 거 보니까 완전 진짜 의도를 완전 했네. 고마워. 너희가 달리는 걸 보았어. 정말 특별해 보이더라. 그것도 무서워. 사이코. 맞아. 그러고 나서 그 뒷장에 보이는 몽지가 얘기한 이 눈빛. 어디더라? 어디 앞에서부터 여우가 보였었는데. 이 텍스트 위치의 의미는 텍스트가 진행하고 있는 이야기의 감정선을 나타낸 거네. 디자이너가. 디자이너가 그렇다기보다 룸브룩스가 이렇게 한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대로 따라오잖아, 지금 보면. 다 계획이 있었구나. 아, 진짜 멋진 책이에요. 보면 볼수록. 근데 지금 또 이 텍스트를 보니까 엄청난 그 정말 저 그 현실의 어떤 그 감각을 너무 잘 살렸네요. 까치가 되게 굳건하게 그러니까 여우가 계속 꼬신단 말이에요. 하늘에 나는 게 어떤 건지 기억해? 진짜로 나는 건 말이야? 이랬는데도 그래도 나는 절대로 걔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걔의 눈이고 걔는 나의 날개야. 이랬는데 이 말 한마디가 얘를 흔든 거예요. 진짜로 나는 기분 기억해? 이 말이. 결국에는 까치가 걔의 등에 앉아서 이건 하늘에 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흔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치. 마음을. 그리고 다음에서 이제 넘어가거든요. 여우한테. 너가 정말 행복해? 그게 행복한 게 맞아? 정말 여시 같은 거아 진짜 뭐 정말 홀린다. 약간 진짜. 근데 사람이 되게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내가 의문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되게 애매모호한 질문을 누군가 이렇게 확 파고들면 그게 진짜 파괴의 어떤 한 점이 될 수 있어. 맞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 되게 깊은 내용이네. 그러니까요. 가끔 이렇게 막 불쑥불쑥 화가 날 때도 보면 평소에 내가 조금 이렇게 눌러놨던 거 좀 불만이거나 좀 이렇게 뭔가 아니다 싶은 게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보면. 뭐라 그랬더라. 이거 관계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6층이에요. 저희 집이. 6층인데 이제 딱 6층을 타려고 딱 있는데 이제 여자애 남자애 이렇게 섞여가지고 초등학교 한 4학년 3학년 정도 되나 보인 애들이 이렇게 옆에 서 있었어요. 근데 위에서 엘리베이터가 너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남자애 하나가 먼저 막 올라가더라고요. 계단으로. 그래서 저는 그 여자애들이랑 같이 탔죠. 나는 6층을 누르고 걔네들은 14층에 사는지 14층을 눌렀어요. 일단 딱 가다가 5층에 딱 서면서 그 남자애가 딱 타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까지 올라왔다 이거지. 그리고 뭐 그건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나는 그 다음에 6층 딱 이제 내리는데 내 뒤통수에다 대고 그 남자애가 6층 정도면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내가 딱 문을 열 때 이게 딱 인식이 문장이 다 들어왔단 말이죠. 집에 들어와서 기분이 근데 난 너무 나쁜 거예요. 그렇겠네.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하고 막 했는데 하루 지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걔가 5층까지 올라와가지고 그게 너무 뿌듯한 거야. 자기는. 자기의 너무 뿌듯한 벅찬 마음에 5층 정도, 6층 정도면 이렇게 걸어 올라올 수 있는데 그 말을 노련하게 하진 못하니까. 달복이 엄청 착하다. 아, 그렇게 나는 그렇게. 개과네, 개과야. 아, 개였어? 달복이 진짜 해석하는데 엄청 착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전 너무 그 순간 화가 나가지고 진짜 그 14층으로 탁 올라가가지고 걔네 탁 잡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순간 탁 쳐오르는 게. 그거는 아니 뭔데 그건 화날만한 거야. 왜냐면 가라마라 그러는 거지. 그 남자애는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 5층까지 올라왔잖아. 그러고선 6층에 한번 또 서야 되잖아. 그게 귀찮았던 거야. 내가 5층까지 올라왔는데 6층까지 못 올라. 그러면 걔가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았겠지. 걔는 그치.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내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빠르겠다라고 해서 계단에 올라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속도를 보니까 자기 못 올라가겠거든. 그러니까 5층에서 누른 거야. 눌렀는데 탔더니 6층에 또 서야 되는 거야. 느려지잖아. 걔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걔는 거기서 깨달음을 못 느낀 거지. 되게 그 잘못마저도 내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친구가 누군가가 깨우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네가 그런 실수를 버렸기 때문에 엘베가 한 번 더 쓴 거지. 그렇지. 네가 만약에 1층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면 6층에 한 번 쓸 걸 너 때문에 5층에 또 한 번 썼잖아.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이게 제가 이번에도 느낀 건데 그 그림책 작가를 하면서 약간 그거 아세요? 아시죠? 몰라. 뭐. 난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보통의 아줌마로는 되면 안 된다는 그 강박이 이번에 좀 많이 느꼈어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내가 그림책 작가인데 애들한테 이렇게 좀 뭐라 거칠게 가면 안 돼. 내가 그림책 작가만 아니었으면 그냥 바로 그냥 후드려 잡고 그냥 바로 누가 엄마. 근데 저도 비슷하게 있어요. 저도 어쨌든 어린이 책 다루는 서점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무례한 어린이가 있어도 이해해 보려고 먼저 약간 습관적으로 아니야. 제도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근데 그게 너무 싫어. 약간, 그런 나는 나의 강박. 되게 강박이 있어요. 저도 그게. 근데 그건 되게 어른스러운 생각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온전히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어떤 그 역할 안에서 이해하는 거지. 내가 진짜로 저 아이를 이해해보겠다. 난 그건 이해해. 그래요? 근데 내가 어린이 책을 나는 이제 자식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 책을 더 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하는 게 거기에 그 되게 매몰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 오히려. 근데 내가 약간 제3자가 돼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애들스러워지잖아. 애들과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거칠어지더라고. 그쵸. 하지마! 이라던가 이걸 왜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애들처럼. 근데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일과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낮춰지는 거는 되게 입장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그런 상황이 이제 아까 달보기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큰 소리를 내진 않았겠지만 할 말은 따박따박 했을 것 같아. 너 때문에 한 번 더 쓴 거야 라고 나는 얘기해 줄 것 같아.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너의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더 썼잖아. 진짜 그때 알 수 없는 정말 많은 감정들과 그쵸. 정말 많은 생각, 나의 업에 대한 생각까지 해가지고 진짜 하루 이틀 계속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걸로 속상할 것까진 아닌데 뭔가 그 불편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아는 뭐.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엄마라고 하면은 그 엄마한테 기대하는 태도가 있잖아. 아이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태도에 대한 편견이 있어. 근데 내가 약간 그걸 깼던 게 최지혜 관장님을 보면서 그걸 좀 깼던 것 같아. 그 최지혜 관장님이 그 어린이 도서관 관장님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다루는데 아이들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거를 되게 고침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부모를 없애시더라고. 그 자리에 부모가 못 들어오게 하시더라고. 그게 나을 것 같아. 근데 그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리고 그 노하우가 장난이 아니었어. 근데 그걸 보면서 그 태도 우리가 생각하는 막 뽀미 언니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거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어떤 좀 표피적인 부분이고 그렇지 않는 소통을 하려면 저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저런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아이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라는 그치. 생각이 좀 들더라고. 결국 태워. 신뢰네요. 그래서 나도 애들하고 그런 가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내 태도에서 만나는 아이들이어야 하는데 내가 싫다고 느꼈을 때 아이들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싫다라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림책도 좀 이젠 결국 내 이야기 쓰는 건데 저는 이제 우선은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가만 생각해보면 내 그림책은 내 이야기를 썼던 것 같은데 너무 아이들에 너무 내가 얽매이지 말아야겠다. 내가 거기에 전문가도 사실은 아닌데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죠. 우린 사실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쵸. 이야기를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해서 생각을 좀 해보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애들과 소통하는 방법, 애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 여우 가지고 참 작가의 어떤 생각까지
들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책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책은 김희 작가가 지은 꼬리 8개 잘린 구미호가 다녀갔었는데, 세 권 다 그 생물학적인 여우에 대한 이야기라면, 얘는 약간 여우에서 우리가 좀 더 한층 더 나간 여우를 약간 표상 삼아서 만든 신적인 존재죠? 구미호가 사람 목숨을 999개? 뭐 이런 걸로. 모으면 사람이 된다, 뭐. 옛날 전설의 고향에 자주 등장했던 구미호 얘기인데, 구미호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얘가 사람이 하여튼 되려고 100년의 꼬리가 하나씩 생기는 구미호예요. 그래서 며칠 전 기다리던 아홉 번째 꼬리가 생겼거든요. 근데 밀렵꾼이 놓은 덫에 걸려서 꼬리가 8개가 몽땅 잘려버린 거예요. 하나만 남은 거예요. 800년. 800년이 날아갔네. 아, 너무 슬프다. 네, 800년의 세월이 날아간 거죠. 구미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꼬리 하나마다 이제 신통력이 있는데, 그나마 남은 그 꼬리로 사람으로 이제 변신을 해서 꼬리를 찾아가지고 도시로 왔어요. 와서 사람들이 이제 걸친 그 털마다 냄새를 막 맡아보는 거예요. 내 꼬리인가? 내 꼬리인가? 내 꼬리를 막 찾아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의류 수거하면서 라쿤이 갑자기 슈로롱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 라쿤의 영혼이. 영혼이. 영혼이 나오면서, 저도 제 털가죽을 찾고 있어요. 제 것도 좀 찾아주세요. 라고 이제 나타난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웃겨. 당신이 궁이호군요. 올빼미 할머니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진짜 구미호의 꼬리를 누가 덫에 걸려서 누가 이렇게 가져갈 줄은 그것도 몰랐겠죠. 근데 이제 라쿤이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그 모피 산업에 의해서 사육이 되고 털가죽이 이제 벗겨져서 사람들의 그 옷이 됐나. 라는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털가죽이 이제 벗겨지면은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털가죽이 없으면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야. 영원히.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털가죽 사이로 수많은 동물의 혼령들이 맴돌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자기는 이제 배를 타고 모피가 있는 도시로 같이 왔는데 자기 털가죽을 못 찾은 거예요. 구미호를 따라 나서면서, 이제 구미호는 관심 없어.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리고서는 내 털만 찾으면 난 돌아간다. 그런 심정이었는데, 얘가 모피 백화점에 와서 킁킁거리면서 자기 털을 찾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야. 어? 이것은 깃털이. 여기 보면 털가지고 이런 홀룡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이제 모피 백화점이니까 각자의 뭐 토끼털, 뭐 여우털 뭐 이런 애들이 홀룡이 돼가지고 구미호를 따라 나서는데, 아, 이제 못 찾을 건가? 라고 했을 때, 어? 내 꼬리털이다! 털가닥이 하나 날라온 걸 발견해요. 그리고선 그 털가닥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화장실에 어떤 아줌마가 여우 8개의 꼬리로 만든 모피를 또 사야 돼. 그 옷은 내 꼬리다, 돌려줘! 그러니까, 누구세요?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기분 나쁘게 뭐야? 자기 옷이 뭘로 만들었는지도 모르다니 참 한심하구나. 이게 정말 우리한테 똥 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옷이 뭘로 만들었는지도 모른 채 입고 다니는 그 인간을 되게 비판하는? 참 한심하구나. 그러더니 신통력을 푹 써가지고 그 모피에 달린 털들을 쫙 빨아들여서 꼬리 8개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홀룡들이, 어, 저기요, 제발 저희 털가죽 좀 찾아주세요. 막 홀룡들이 쫓아와서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구미호가 마음이 무거워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라쿤은 또 너무 귀엽게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대요, 구미호를. 그러고서는 그 눈빛을 보니 라쿤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렸죠. 그러고선, 그래 알았어, 내가 찾아줄게. 찾으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어떤 털이 어떤 누구의 홀령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에라 모르겠다. 진짜 이제 꼬리 9개도 찾았겠다. 실력을 보여주지. 그러면서 쫙 신통력을 써가지고 털들을 쫙 빨아들여요. 빨아들이니까 각자 그 홀령이 자기 털을 승천하고 있어. 찾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온전한 이제 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미호님 진짜 고마워요. 라쿤도 제 모습을 찾아서 여기 인사하고 있어요. 그림에. 안녕, 다음 생에는 숲에서 태어나렴, 이러면서. 왜냐하면 앞에 그 산업에 라쿤이 철장에서 태어나가지고 1년 정도? 모피를 그러니까, 위해서 모피를 위해서 태어나서 1년 정도. 이게 너무 또 늙으면 안 된대. 아, 그쵸. 그래서 어린 채로
우리 통닭도 그렇다며. 닭들이 나이를 먹기 전에 한 살, 두 살 정도 됐을 때 바로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후라이드가 그걸 선호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먹을 때. 부드러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연계를 선호한다. 그래서 사실 나이를 먹을 수 있는 닭은 정말 행운의 닭이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올라간 다음에 이 마지막 멘트가 진짜 비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구미호가 깊고 깊은 산속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몇백 년을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잖아요. 2년만 더 살면 되죠.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더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구미호로 남기로 했다라고 해요. 밀렴꾼을 찾았냐고? 다시는 사냥을 못하게 혼쭐을 내줬지. 털 가지고 잃고 죽어가는 동물들이 여전히 많을까? 이러면서 끝나요. 그 사실은 질문인 거죠. 독자에 대해서. 그렇죠. 뭘로 만들었는지 알고 입는 거니? 그리고 그 동물들의 희생의 과정이 어땠는지 너는 아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는 거고 이 얘가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건 사람에 대한 되게 엄청난 비판을 하면서 끝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되게 유쾌한 듯 그려졌지만 내용은 엄청 무겁고 비판적인 내용이에요. 엄청난 책인데요. 근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필요한 우리의 어떤 시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소가 많기는 한데 되게 그런 요소들을 다각도로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미호라는 주인공 자체도 그렇고 구미호가 가진 속성을 다 가지고 오면서도 이걸 이야기로 되게 잘 풀어내셨네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라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김민 씨가 이게 진짜 처음에 초반부터 기획을 딱 가져올 때 뭔가 재미가 느껴지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두 가지를 조율해서 기획안을 가져왔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가 앞에 사실은 사냥꾼서부터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너무 많으면 사실 나중에 정리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막 단지 라쿤만이 아니라 정리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구미호라는 그 주인공의 그 초월적인 특징을, 그거를 너무 잘 활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게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모피로 희생되는 그런 동물들 이야기로만 끝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되고 싶었던 구미호라는 존재를 가지고서는 이 이야기를 완전히 이렇게 통합시켜버리니까 되게 진짜 어떻게 정리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같이 넘겨봤는데 구미호는 처음서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 밀렵꾼이 그 덫에 걸려서 밀렵꾼이 꼬리를 가져가는 것부터 얘기가 있었다가 그 부분을 싹 정리하고 앞부분에 이제 꼬리 잃고 도시로 들어오는 구미호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모피를 찾겠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활에 이 모피가 얼마만큼 들어와 있을까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된 거죠. 맞아. 그리고 주안점은 사실 라쿤이 겪었던 모피 농장 모피를 만들기 위한 이 농장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그다음에 자료 조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 김민희 작가가 그때 뭐 사실은 더 잔악하거든요. 이 악어 가죽이나 뭐 이런 그쵸, 것들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산채로 벗긴 것도 그렇고 되게 잔인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좀 순화해서 순화해서 표현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제가 이게 되게 독특하고 잘 됐다고 하는 건 논픽션의 그 경계에서 그렇지. 되게 벗어나서 이제 픽션으로 잘 이야기를 만드는 동시에 이제 저것까지 이렇게 한 장면 안에 보여주는 게 저게 쉽지가 않으니까 사실 그냥 딱 논픽션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지점인데 그거를 맞아. 이야기로 딱 얘기하는 게 좋았고 그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구미호가 모든 힘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인데 계속 도와주지 않다가 자기 꼬리를 찾은 이후에 도와주는 그 지점도 되게 아니 캐릭터가 되게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구미호가 맞아. 막 약간 맞아. 히어로처럼 나타나서 너네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줄게 약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일단 내 꼬리부터 찾을 거야 하면서 냄새를 막 맡아서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딱 그 얘기를 나는 그게 김미희 작가의 약간 성향인 것 같아요. 그 지점도 저도 늘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구미호 입장에서는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얘가 뭐 자연의 무슨 화신도 아니고
그리고 내 걸로 잃어가지고 막 찾아온 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진짜 당신의 존재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진짜 보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난 지금 찾을 게 있어서 바쁘거든. 비켜줄래?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캐릭터 성이 정말 쉽게 가려면 그냥 초월적 존재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냥 그래 내가 너네들을 뭐든 인간을 찾아줄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좀 근데 이것도 구미호라 가능한 것 같아요. 아, 다른 뭐 천사가 맞아. 내려왔어 이게 아니라 맞아. 사실 구미호는 막 간 빼먹고 막 그러는 그것도 다 자기를 네. 자기가 그렇지. 인간이 되기 위해서니까 네, 그래서 구미호니까 난 바빠 나는 좋은 일 하러 내려온 건 아니야 이렇게 손에 긁고 목적이 있어서 내려왔어 이렇게 여우의 어떤 뭐라 그랬나 특징을 잘 살렸네 어떻게 보면 특징을 잘 살리면서 네. 이거를 이제 못 피해 관한 이야기로 딱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연결했다는 게 그리고 얘가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사람으로 변신해서 내 꼬리들을 찾으러 도시로 갔어 꼬리 하나로는 딱 하루만 변신할 수 있어서 이게 하룻밤 사이에 서둘렀지 시간까지 정해줬고 제한이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나 지금 바쁘니까 비켜줄래. 그러니까 이게 말이 나올 수 있는. 아,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설정들이. 그리고 뒤에서도 막 라쿤이 그걸 굴하지 않고 자기 사정 막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 사정은 너무 딱하지만 나는 내 꼬리 찾기도 바빠. 밤이 되면 다시 여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라쿤을 모른 척하고 그 모피 백화점으로 이렇게 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도 라쿤이 끝까지 옆에서 이제 중얼거리면서 왜 그런 약간 깐죽거리면서도 굴하지 않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또 간절한 지점이 그쵸. 있으니까 맞아. 따라 나서고 충기가 얘기한 대로 먼저 구미호의 꼬리를 해결한 후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게 꼬리를 해결하는 거를 보여줘야 뒷부분에 동물들의 나머지 털들을 어떻게 소환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이 되게 중요했어요. 구미호의 꼬리털로 된 모피에서 털들을 쫙 뽑아가지고 구미호의 다시 꼬리로 만드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나서 대환장 쇼를 보여주는 거죠. 승천, 너무 예뻐 이 장면이. 근데 승천 컷이 너무 예쁘잖아요. 무지개도 떴어. 천국 같은 것 같아. 근데 전 이렇게 그 충기님 말씀처럼 먼저 도와주고 이렇게 한 거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 게 제가 어렸을 때 반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렸어요. 그 미술 시간이 되면 친구들이 다 그려달라고 종이를 가져와요. 근데 저는 친구들 거 먼저 그려주다가 제 거 그릴 시간이 없어서 막상 제 거는 그리다 말고 종이를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저도 약간 내가 이거 안 도와주면은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들한테 내 일이 급하고 그렇게 시간이 없으면 내 거부터 하고 도와주고 왜 비행기에서도 내 이거 호흡기 차고 다른 사람 거 인공호흡기 도와주라고 그 얘기 들었던 하잖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방독면도 뭐 군대에서 화생방 할 때 내 거 열고 다른 사람 거 열어주고 막 하라고 옛날처럼 막 나를 희생해서 내가 설령 꼬리를 못 채워가지고 나는 이제 여우가 돼 안녕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 거부터 호로록 하고 네 거 도와줄게 한 게 더 속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감각인 것 같기도 그쵸. 해요. 그리고 아까 그 라쿤이 이제 계속 나중에는 보였는데 그 뭐랄까 이렇게 주인공을 하나로 두면은 작가도 주인공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대변하고 이끌어가는데 저는 저 라쿤도 좀 신의 한 수 같아요. 계속 집념적으로 구미호를 쫓아다니면서 나도 좀 찾아줘. 계속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지점이 이 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더 명확 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갖고 되게 별거 아닌 요소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되게 더 명확해지는 약간 그 지점이 저 라쿤 영혼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뭔가 사람 같은 어떤 존재랑 이 동물의 존재를 되게 이렇게 중립적으로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니까 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동물이 희생되고 있어도 알고 있니? 우리는 그러니까 소비하지 말아야 돼라는 말하는 게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구미호가 사람들 그렇네 이러면서 약간 사람이 되지 않기를 선택하는 지점도 되게 좋고 그리고 또 그 동물의 입장이 대변하는 그 라쿤이라는 존재가 또 되게 명확하게 나와서 그런 중립성이 되게 매력적으로 그려졌네요. 저 몰랐던 책인데 너무
오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약간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 되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모피를 그럼 소비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보다 너무나 무분별하게 이렇게 무슨 공장 체제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이 산업을 좀 비판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장면 보면 모피 이제 입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저 장면? 이 장면은 정말 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다 이렇게 머리에 그 링 하나씩 다 달고. 근데 진짜 나는 동물의 감정을 되게 대변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잃었던 어떤 거죽을 드디어 찾아야지만 온전하게 된다라는 게 우리가 갖는 감성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어떤 감정과 비슷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시신의 일부만 찾았다 그러면 정말 이게 억울하고 너무 원통해서 하늘로 못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영혼마저도 불안정한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런 거를 저런 모피 산업에 희생되는 동물들의 어떤 상징 코드로 가져왔다라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구미호라는 이런 그 설화적인 어떤 동물이랑 이 현실이랑 잘 믹스가 되니까 이런 논픽션 같은 이런 내용이 이야기처럼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뭔가 너무 요소요소들을 잘 쓰셨어요. 이 의류 수거하면서 라쿤 영혼이 나오는 것 자체가 딱 마음에 들었구나. 아 근데 저는 제목을 저도 이거 만든 거 같이 봤잖아요. 근데 꼬리 8개 달린 구미호가 다 제목이 좀 길지 않아요? 좀? 맞아요. 그것도 있고 사실 이 책, 그러니까 이게 신비감을 주기는 하는데 이 제목만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구미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평범하게 다가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못해서 저도 몰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지점이 그리고 내용 보면 그렇지 않아요? 꼬리 8개가 아니라 1개 달린 구미호가 다녀간 거 아니에요? 아 여기 꼬리 8개 잘린 아 잘린이었어요? 어 잘린 여기 라쿤이 틀린 말이 아니네. 아 그렇지 라쿤이 있었으면 좀 더 힌트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냥 구미호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 아니, 나도 제목이 조금 아쉬웠어. 근데 아무튼 좀 제목으로 좀 사람들이 좀 더 손 한번 탁 할게 하면 좋았을 텐데. 진짜 근데 신의 한 수 같은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 책 중에 하나였어. 이상하게 제목이 딱 떠오르지가 않은 그런 책이기도 했고 정말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출판사랑 이제 저렇게 정했던 건데 그렇네요. 사실은 구미호가 다녀가서가 큰 대제목이고 꼬리 8개 잘리는 그쵸. 이제 사실 부제가처럼 붙인 건데 아 이게 좀 나도 조금 약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게 내용을 다 드러내주자니 뭐 의미하는 바가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많은데 다 뭔가 놓칠 수 없어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좀 멀찌감이 바라보는 제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목 짓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제목을 다시 지을 수 있다면 다시 지어서 개정판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네. 좋은 책이 있다. 표지는 되게 좋아요. 표지는 맞아요. 되게 좋았는데. 저 얼마 전에 저거 그린 이야기를 김민 씨가 페북에다가 엄청 오래 쓴 적이 있거든요.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애가 있으니까 여름방학 때 뭐 어디를 가잖아요. 근데 그림을 막 마감을 해야 되니까 거기 가서도 친구들이 자기 애를 봐주고 자기는 그림 그리고 막 그랬다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그림체가 되게 좋은 게 김민희 작가가 제가 아주 애기 때 만났거든요. 저도 디자이너 시절이었을 때 아직 그림책 만들기 전에 그런 시절에 이렇게 만났었는데 근데 저 그림체가 그때 김민희 씨 어렸을 때 그 그림체가 연그러져 있는 상태처럼 느껴져요. 색감이나 이런 부분도. 그래서 난 저렇게 한 번 좀 더 뽑아냈으면 좋겠는데 요 다음번에 나왔던 엄마라는 그림책은 그렇게 좀 안 나왔거든요. 굉장히 간결한 게 나왔었는데 다음 책은 어떨지. 근데 원래 김민희 씨에 내재되어 있는 빠다 감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잠재력이 되게 많은 작가인데 이야기를 요렇게 좁히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되게 독특한 감성이 있거든요. 맞아요. 감성이 좀 더 잘 살아나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승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여우 4권 엄청 빠르게 진행해 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여우라는 동물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닥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매력적이기도 안 봤었는데 또 집중해서 한번 보니까 다시 봤어요. 매력 있는 이야기로서도 매력 있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된 주제였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저도 우리가 오늘 다 골라온 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전형적인 거에서 좀 많이 벗어나서 그렇죠. 또 다른 매력이 보이고 좀 새로운 게 보이고 사실 뭐 여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그쵸? 근데 찾아보니까 여우 책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많더라고요. 제목에 여우가 들어가는 것도 진짜 많고 이랬는데 찾아보면서도 좀 충격받았던 게 이렇게 주요하게 다뤄지던 동물이었나? 별 인식이 없고 늘 우화 속에서 뭔가 이렇게 나오던 동물이었는데 좀 이렇게 다르게 살펴볼 수 있고 저는 오늘도 더불어서 좋은 책을 알게 돼갖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다채로운 여우의 모습을 만난 것 같아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림책을 어릴 때 만났던 것보다 이렇게 어른이 돼서 만나는 게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어서 이게 그림책의 매력은 정말 어쩌면 글로만 된 책보다도 더 확 와닿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것도 있었고 막 마지막에 꼬리 8개 잘린 구미호가 다녀갔어는 예전에 엄마가 제 패딩을 사왔는데 제 패딩 택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패딩은 천연 폭스털로. 맞아. 그게 제 뭐 2008년 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많이 막 그런 모피를 지향하자 그게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 폭스 하는데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았던. 그럼 진짜 여우털. 그래서 그 패딩 생각도 나면서 그럼 내가 그거를 지금 의류 수거함에 버렸으니까 홀령이. 그 생각이 났구나. 떠돌고 있겠지. 천천했을 수도 있죠. 미안하다.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되게 생소한, 그러니까 자주 보이는데 아까 충기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의식 하지 않은 맞아요. 네, 그런 존재를 좀 끄집어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동물이나 이야기 속에 이 동물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림책도 또 깊게 서로 같이 보니까 훨씬 더 깊고 다른 점을 좀 찾아낼 수 있어서 저도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그림책 속 동물 기대하면서 뭐가 나올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